합당을 하는데도 그때 이게 하는지 뭔지 모르게 있어서 정말 표현도 못하고 결국 그 첫사랑을 놓쳐버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갖고 그 사랑을 알아가는데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좀 안타까운 일이고. 동화를 꿈꾸는 아주 평범한 여자아이고요. 20살 때 첫사랑이 실패하고 평범한 시덥지 않은 소소한 연애를 계속하다가 생각지도 않은 여자를 만나서 또 동화 같은 사랑을 꿈꾸지만 결혼하고 나서 현실에 부딪혀가지고 좀 또 이렇게 힘들어하고 그런 역할입니다. 서영은 명재의 첫사랑으로 중에 나오는데요. 되게 사랑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하게 되는 작품인 것 같아요. 저를 사랑하기보다는 상대를 사랑해야 된다고 되게 많이 생각을 했고요. 상대를 내가 사랑을 하다 보면 더 많이 귀 기울여지고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. 노래패 아우성에 여성들의 관심을 받는 시대생의 제주대 목장주의 아들로 나옵니다. 그리고 이제 장미화의 첫사랑이 가요제를 통해서 잘 될 걸 하지만 그 첫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장미에게는 어떻게 보면 아픔이 되는 멘트는 처음이었는데요. 생각에 너무 피곤할 때 서영을 했는데도 뭔가 좀 설레더라고요. 근데 오빠가 땀을 많이 흘리셔서 뭔가 좀 그런 진짜로 말 그대로 그런 멘트이 아니라 면대로 오히려 배치를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재밌었어요. 좋은 경험이었어요. 지금까지 찍었던 배드신 중에 제일 땀을 많이 흘렸고요. 아 정말 사실 나중에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 시도하는 배드신이고요. 까지 가기 전 상황이 너무 길어요. 뭔가 설레인 두 명이 과연 저희 침대에 같이 투샷이 나왔지만 그 투샷 만들기까지 과정이 어마어마해요. 방송 보시면 아, 저 새로운 배우신이구나 느끼실 거예요. 방송으로 확인해 주십시오. 네, 저희 동화처럼을 보시면 90년대의 향수도 느낄 수 있고 또 지금 내가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지 내 지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, 앞으로 내가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, 지금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경험들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필링도 느낄 수 있는 두 가지의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는 좋은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.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많이 사랑해주세요.